의식은 만물이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궁극적 실체를 신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극적 실체라고 말하는 의식에도 똑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의식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식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개개인의 의식 상태가 형태를 띈 것이라 생각하죠. 자신이 진정한 존재와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의식의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모습은 상상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르죠. 그래도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이 경이로운 상상력입니다. 어떤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든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잠시 동안 머문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조건과 환경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먼저 바꾸지 않는 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상태는 여러분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세상을 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관찰자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지 말해보라 하고 주의 깊게 여러분의 대답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현재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지적으로 세상이 어떤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세상인지, 영적으로는 어떤 세상인지 묻는다면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 대답을 듣고 있는 저는 여러분이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어떤 의식의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면서 많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갖고 있던 본래의 뜻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잊혀졌죠.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잠재의식이라는 말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겠습니다. 사전에는 잠재의식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의식이 초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의식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의 일부이다.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영역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럼 이 영역에 관해서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정신과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이 창조적인 힘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재의식의 활동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잠재의식에 먼저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지배를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이라 부르는 곳이고 다른 이들은 무의식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총체적인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잠재의식은 그 내부 구조에 따라서 외부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것에는 일치하죠. 그래서 잠재의식이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실체이고 형태를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외부 세상은 잠재의식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잠재의식을 유일한 실체라고 하죠. 이 깊은 곳의 내부 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객관적인 외부 세상에도 그것과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재의식과 접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외부 세상은 잠재의식이 뜻대로 결정됩니다. 잠재의식은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만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악한 것 역시 바깥으로 나옵니다. 모든 것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안으로 들어간 것이 인간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슴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인간에게 축복을 내릴 수도 있고 인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창조력이 있어서 그 자신에 맞춰 외부 세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고대인들이 진정한 궁극적 실체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를 이용해서 발견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관찰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마음에 관한 설명도 마음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깊은 영역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상상력을 이용하자고 말했을 때에도 그것은 상상력이 그 자신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상상력이 상상력 자신을 잘 관찰하게 하고 그 관찰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면 주인공은 바로 상상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폭군 중에서 가장 잔인한 폭군, 범죄자들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했던 범죄자, 가난한 자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자는 모두 자기 자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비난을 하지 않고 대신에 용서의 팔을 벌리고는 고귀한 생각들로 채우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자신의 모습을 최상의 모습으로 상상하고 나를 둘러싼 세상에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주변 세상을 묘사할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눈에 보이던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에머슨이 말하기를 진실된 이론은 그것 스스로의 증거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된 이론임을 시험하는 방법은 그것이 삶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의식의 상태가 여러분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론은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머슨이 말한 진실된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의식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실체이고 어떤 것을 취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곤 하죠. 선택하는 모든 상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 선택하는 모든 상태는 다 옳지만 그 선택에 우리가 관여하게 되면 실행되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론은 갑자기 어딘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서서히 세워진 이론이죠.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이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저에게 묘사했을 때 그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냈습니다. 무엇을 원하나요? 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고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묘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자, 당신은 이제 세상을 그런 모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묘사한 상태들을 당신이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상태 안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현실로 굳어져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지 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의 눈을 통해 봐야 할 세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한 세상이 머지않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 이론은 끼워 맞추기 위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서 도출된 이론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이 나를 원하는 상태 안으로 계속해서 옮겨와 충분히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 상태를 차지해 나간다면 그 순간 그 상태는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진실된 이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상상력은 어떤 곳이든 갈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 안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 상태에 서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전의 모든 상태는 무너져 내립니다. 상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상태는 현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의 상태에 충분히 머문다면 그 상태는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행운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어떤 일이 삶 속으로 들어오더라도 외부의 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이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 결과였던 거죠. 내부의 신은 인간이 상상력이라는 아주 담대한 선언을 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왜 우리의 상상력인 신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외부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현실 같도록 생생하게 상상했다면 결국 그 상상은 육신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바로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정도로 담대하다면 여러분은 오늘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세상 어떤 힘도 상상 속에서 어떤 장소에 머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모습이 상태로 옮겨갈 수 있죠. 여러분을 원하는 그곳에 갖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후에 원하는 그곳에 서서는 생각하기 시작해 보세요. 하지만 소망하는 상태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지니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를 굶기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원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생각한다면 나는 그곳으로 가서 그 처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처소를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상태 안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상태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대해 사람들은 명확한 의미 없이 인체의 부속기관을 말하는 것처럼 이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상력을 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나의 잠재적인 마음 혹은 나의 무의식적인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일컫는 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상상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세상처럼 잠재의식도 형체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부 세상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잠재의식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들인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잠재의식이 내부 구조에 맞추어 외부 세상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부의 구조, 즉 상상력에 변화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관찰하여 상상력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상력이 습관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생각 위에 습관적으로 있다면 타인을 비판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타인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소리만을 듣는 거죠. 잠재의식은 그렇게 습관에 맞춰서 습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만약 외부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외부 세상이 내부의 구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다른 이들의 칭찬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살펴봐서 내부의 구조가 드러난 것들, 내부의 구조가 형체를 입은 것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타인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외부 세상에도 그에 따른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진리를 좋아해서 삶 속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대담하시다면 저는 지혜로운 자들조차 꿈꾸지 못한 세계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잠에 들 때 더 이상 이 세상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의식 속에 있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실제로 숨쉬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의 출입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은 여러분이 명상을 할 때나 밤마다 잠에 들 때 들어갈 수 있는 차원적으로 보다 더 위대한 세상이며 그곳에서 지혜로운 자들조차 생각 못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소망이 성취된 것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성취된 상태를 강렬하게 인식하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을 묘사할 때 소망이 성취된 상태에서 바라보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배워보세요. 내부의 자아는 항상 습관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 자아의 습관적인 움직임을 따라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 안으로 잠재의식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느낌이 잠재의식이 자연스러운 옷이 되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내적인 변화에 맞춰서 외부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힘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 여러분은 마치 바람처럼 자유롭습니다. 우리 내부의 자아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것을 믿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은 인간이 거대한 관습에 또 한 번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으로부터 걸어 나와 여러분의 상상력이 스스로를 관찰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구원자를 내부에서 발견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궁극적인 실체, 즉 고대인들이 I am이라 정의한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경이로운 의식이라는 고대인들이 내린 것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상력을 아름답게 사용해 볼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했으면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치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존재 안으로 불러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보기 원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실현되어 나온 것이 우리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둘러싼 환경과 지금 처한 상황들 그리고 삶의 조건들은 단지 개개인이 머물고 있는 특정한 의식의 상태들이 바깥으로 그려져 나온 것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 상태에 따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부의 마음 구조를 바꾸지 않고 외부 세상을 바꾸려는 이는 헛된 노력을 하는 거죠. 법칙에 따라 이 모든 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그들이 그걸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상관없이 의식이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 내부의 본성이 비추는 대로 외부 세상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상상력이죠. 그것은 영원합니다. 자신의 존재는 어떤 상태 안에 들어가서 그 상태를 자기 자신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떤 상태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나의 행운과 불행을 만든 유일한 이는 바로 나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바꾸어야 할 다른 누군가도 없고 완전하게 만들어야 할 다른 이도 없고 죄를 씻겨내야 할 다른 이도 없이 오로지 나 자신만이 바꿔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품고 있는 자아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자아의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자아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받아들인 모든 것과 믿어버린 모든 것으로 스스로를 형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미신과 선입견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미신과 선입견은 형체 없는 나인 내면의 구조를 통해 우리를 에워싼 환경이나 삶의 조건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자아의 모습은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저급한 창조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죠. 이제껏 여러분 주변에 가져와서 보호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했던 것이 자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에 대해 비판 없이 관찰을 해서 자아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발견한 자아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시선이 척도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자아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가 어떻게 보이는지 말할 수 있고 보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고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본다면 여러분의 눈에 비친 그것들은 여러분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발견한 자아를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차별받는다는 사고를 마음에 갖고 있다면 비난하고 있는 것들을 자신이 주변에 끌어당겼기 때문에 차별받는 모습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 외에 어떤 힘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 주어졌던 한계들을 받아들였고 어린 시절을 통해 조금씩 제약하던 것들을 또 받아들였고 그렇게 한계 속에 묻혀있는 것을 자신이라 믿으며 자란 마음으로 인해 실제 그런 한계들에 둘러싸인 채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부르기 전에는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내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존재가 부른 거죠. 그 비밀스러운 존재는 믿음에 대한 총계이며 스스로가 비추는 것에 맞춰 주변의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목적을 뚜렷이 하고 계속해서 목적을 마음속에 채운다면 원하는 어떤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습관처럼 배워야 하는 거고요. 나의 느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상태가 무한하게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상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상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을 때 스스로를 그 상태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그것과 하나인 것처럼 느끼죠. 어린 시절에 주어진 한계를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 한계와 하나 되어서는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뿌리 박힌 생각들을 나에게서 풀어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이 그 시간을 결정합니다. 느낌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서 원하는 모습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색을 바꿀 필요도 없고 말투나 피부색이나 인종적인 배경 따위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장애를 느끼고 있다면 오직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의식 상태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마음 상태로 인해 한없이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끝없는 속박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전의 상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오로지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함께 울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지나가다가 나의 상처에 잠시 귀를 기울여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진정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자신을 흔들어내고는 확신에 차서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모든 존재의 세세한 부분까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를 차지하는 것이 마치 그것을 서서히 펼쳐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상태는 이미 완벽하게 끝마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원하는 모습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고르고는 나의 느낌을 바꾸기 시작해보세요. 나의 느낌이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삶에 대한 나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살펴본 후에 내가 선택한 것과 하나 되었다고 생각될 때 나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생각된다면 나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만약에 세상에 대한 반응이 이전의 반응과 같다면 내가 선택한 것과 하나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응이란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면 삶에 대한 반응도 자연스럽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느낌이 변했다면 나의 반응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은 또 환경과 행동이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잠깐 변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식의 변화가 아니죠. 잠깐 감정을 변화시켰지만 그것은 또 상반된 감정 속으로 아주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밑바탕에 깔려있는 자신의 분위기, 즉 의식의 상태를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의 이성이 거부하던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상태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될 거예요. 나는 단지 그 상태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태가 견고하게 자리 잡아 그것들과 경쟁하는 상태들을 쫓아낼 정도가 되면 그 상태는 의식이 중심에 자리 잡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는 나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진정한 변형과 의식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이 내적인 변화에 맞추어 나의 세상이 스스로를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돕고자 나의 세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이 자발적인 충동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써놓은 대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의 의식 상태에서 다른 의식 상태로 옮겨갔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관계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관계는 나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를 바꾸는 것은 욕망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상과 충분히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완전하게 사랑에 빠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의 세상 안에 그 이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실패한다면 그것은 변화를 일어나게 할 만큼 열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든가 아니면 진정으로 변화를 일어나게 할 정도의 충분한 충동 혹은 열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느낌을 변화시킨다면 세상에 대한 반응은 그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변화된 반응은 세상에 변화를 또 불러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상이 마음에 들고 흡족하게 느낀다면 신비의 여정으로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상황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아 자아를 바꾸려는 충동을 갖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자신 안에서만 가능하죠. 다른 이 자아에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아를 바꾸는 날, 그날은 우리 세상을 바꾸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소망을 이룬 것을 누군가 보고는 축하해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서서 그때 들었을 만한 것을 듣고 보았을 만한 것을 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약 2분 정도 침묵으로 기다립니다. 마음이 아주 흔들리지 않을 때가 오면 외부의 소리처럼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할 때 마음에 간직한 세상이 머지않아 여러분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